안녕하세요. 널거였던 일본 술 이야기 사케무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말이죠. 사케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입문자나 사케 칙칙하고 냄새도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경험자분들께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케 니혼슈라고 하면 말이죠. 뭔가 이미지가 어둡고 묵직하단 말이죠. 네, 가격도 묵직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입문하기가 쉽지 않은 술이 또 니혼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들이 야구 보면서 마시다가 취해서 자는 술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고급형 준마이나 긴조슈 같은 게 적은 시절에는 저품질 알코올을 첨가한 삼중주라는 그 저품질의 사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미지도 썩 좋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에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적어지고 있어서 걱정이고, 한국에선 뭐 가격은 둘째치고 그 무거운 이미지와 적응하기 어려운 맛으로 입문의 벽이 세워져 있죠. 하지만 사케는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고, 뭐 전부 다 쌉쌀하거나 뭐 섬세한 맛에 생선회하고만 어울리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선입견을 부숴줄 재미난 사케, 키자쿠라의 은하교향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은하교향곡은 교토의 대형 주류회사 키자쿠라의 스파클링 준마이로 정미율 70%, 알코올 도수 8도, 일본 도주 17도의 아마구치 사케입니다. 산도는 3.7도로 높은 편이네요. 패키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단번에 알수 있듯이 샴페인의 외형을 차용한 모습이죠. 위쪽은 코르크와 철사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병의 중간부, 중간부는 금색 벚꽃이 그려진 게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동라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라벨 잘 보이시나요? 새로 쓰기로 적힌 은하 교향곡이 이제 이 제품의 상품명이고요. 옆에는 스파클링 사케라고 친절하게 영어로 쓰여 있네요. 앞서 얘기한 듯 정미율 70%이기 때문에 라벨에 준마이슈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만 큼직하게 박혀있던 라벨들보다는 뭐 조금은 산뜻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사케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의 라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제조사의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말이죠. 은하 교향곡은 샴페인 호모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신맛과 단맛이 적절한 밸런스로 프레쉬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한번 마셔보는 것만 못하겠죠? 자, 그럼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사로 밀봉되어 있는 코르크가 보이네요. 여러분, 샴페인이라고 무작정 팡! 하고 따면 누군가 얼굴에 맞아서 실명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스파클링 사케라고 하니까 이렇게 샴페인 잔에 따라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네, 평범한 다른 일본주들처럼 뭐 거의 투명에 가까운데 살짝 노란색이 보이는 정도고요. 향은 확실히 니혼슈입니다. 니혼슈의 향이 나고요. 니혼슈의 향에 더해서 살짝 단향, 약간 사과 느낌? 사과도 막 프레쉬한 사과 아니고 약간 좀 설탕에 절여진 사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과 있잖아요. 뭐랄까 조금 그 끈적한 느낌의 사과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니혼슈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편입니다. 네, 이걸 따라놓고 누군가에 줬을 때 와이니아라고 해서 속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깔끔한 편이고요. 뒷맛은 앞에는 확실히 답니다. 확실히 달달하고 탄산이 지금 이렇게 조밀조밀조밀하게 올라오는데 막 그렇게 강하게 빵 때리는 탄산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과일의 맛에 그것도 약간 사과 혹은 약간 메론, 참외 이런 느낌의 향과 단맛에 그리고 산미가 올라옵니다. 확실히 마시면 마실수록 그 약간 참외 냄새 비슷한 게그더 올라오고 사과보다는 약간 참외, 멜론 쪽에 가까운 그런 달달한 과일 향과 그리고 산미 그리고 뭐 적절하게 너무 강하지 않은 적절한 탄산이 마시기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맛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걸 가격을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얘가 이제 375ml, 그러니까 와인 보틀의 한반 보틀, 하프 보틀 정도 되는 앤데요. 보틀의 이 375ml의 가격이 약 800엔입니다. 보통의 와인병 크기라면은 이 1600엔이 되겠죠? 한 병에 1600엔 하는 준마이, 긴조주 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게 뭐 개인의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600엔의 준마이나 긴조 중에서 이보다 더 맛있다고 할수 있거나 혹은 저의 취향에 맞다고 할수 있는 제품들이 존재하고 꽤 많습니다. 1500엔에서 2000엔 사이면은, 뭐꽤 괜찮은 니혼슈두를 구입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은하 교향곡은, 뭐, 가성비가 좋다. 혹은 이 가격대에 이만한 맛은 없다. 혹은 뭐 요즘은 스파클링 혹은 와인 효모를 사용한 이런 제품들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하 교향곡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는 글쎄요 뭐 특별히 뛰어난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은하 교향곡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라벨의 디자인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런 스파클링 사케, 스파클링 와인 또는 뭐 샴페인 이런 애들을 한번 까면은 바로 마셔야 되잖아요. 스토퍼가 없는 이상 뭐 집에 스토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탄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 깠을 때 바로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보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러한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마시는 환경에 잘 맞춰 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사실 사케라는 거를 처음 마셔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혹할 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700ml 막 1.8L짜리 이런 거살순 없잖아요. 그런 거 사기에 너무 뭐좀 겁이 나고 맛있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케 입문자를 위한 적당한 사이즈와 아주 괜찮은 디자인.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일본에 놀러 왔을 때, 다 같이 뭔가 이제 한잔 하고 싶을 때, 역시 일본이니까 사케 마셔야지라는 그 순간, 딱 요겁니다. 스파클링, 약간 샴페인 같은 느낌으로 분위기도 업 시키면서, 일본에서 일본 술 마시는 느낌도 낼수 있는, 그리고 작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딱 분위기 내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일본 술 얘기, 일본 술 마시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하거나 혹은 마셔봤으면 하는 술이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넓고 얕은 일본 술 이야기 사케무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